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왜 시장의 혁명이 왔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인류의 변화로부터 풀어봤습니다. 인류가 생각을 만드는 데에는 정해진 법칙이 있습니다. 뇌를 가진 인류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죠. 반드시 정보를 보고 그걸 복제해서 자기 생각을 만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리차드 도킨슨과 같은 유명한 생물학자들이 오래전부터 뇌를 이용해서 생각을 만드는 방식을 정리를 잘 했고요. 그래서 정보를 보고 복제해서 생각을 만든다, 이것이 인류가 생각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인데요. 이 정보를 보는 체계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져서 개인이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그 저변에는 바로 스마트폰이 바로 자리 잡고 있죠. 실제로 은행이 어려워지고 유통이 어려워지고 방송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이 인류가 스마트폰을 든 이후 소비 행동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폰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이 새로운 인류가 이미 전 세계 소비자의 40%를 넘어섰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왜 달라졌을까? 인류가 심리적으로 소비 심리가 바뀌었고 그로 인해서 소비 행동이 바뀐 건 명백한데요. 도대체 이 스마트폰이 등장함으로써 인류의 뇌에 그들의 생각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깊이 들어가 봤습니다. 스마트폰이 탄생한 건 2007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10년이 지났고요. 보다 대중화된 스마트폰 안드로이드폰은 2010년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인류의 정보 전달 체계는 대부분 대중매체가 그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신문, TV, 라디오 등이 가장 이 사회에 필요한 뉴스다라는 걸 정해서 배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2007년 통계청 결과를 보니까 그 당시 대한민국 신문 구독률이 무려 73%였습니다. 따라서 신문사에서 이게 대한민국 가장 중요한 뉴스야 라고 정한 다음 매일 아침 퍼뜨리면 대한민국 국민 70%는 그걸 열어보는 순간 복제하고 그래서 유사 생각을 매일같이 리프레시하면서 공유해왔던 것이죠. 이게 사회 정보 전달 체계, 그걸 통해서 사회의 심리를 결정하는 기본 구성 요소였던 겁니다. 근데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그게 급격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종이로 된 신문을 보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고요. 대한민국 신문 구독률도 34%까지 추락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거의 신문을 보지 않는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또 하나는 그 내용을 자기가 보는 방식입니다. 뇌에 어떤 것을 담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는데요. 과거에는 유사 생각을 매일같이 똑같이 공통적으로 복사해왔다면 지금은 아침마다 자기가 관심 있는 영역만 끊임없이 추구해서 개인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회적 관심사가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는 자기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관심사에 따라 정하고 그걸 계속 보고 있죠. 더군다나 그 정보를 보는 양은 데이터 통신 양만 분석해봐도 10년 전 대비 무려 100배가 늘었습니다. 100배의 정보를 과거 10년 전보다 더 보는 인류. 더 이상은 누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관심사에만 집중해서 보기 시작한 인류. 그래서 머릿속에 전혀 다른, 과거 10년 전과는 정말 다른 내용을 심어가기 시작한 인류. 이 인류를 포노 사피엔스라고 부릅니다. 라틴어로 스마트폰을 포노라고 표현해서요. 새로운 인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미 2015년 영국의 유명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집 기사를 냈고요. 그 특집 기사의 내용에 포노 사피엔스의 시대가 새로 도래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포노 사피엔스가 무엇이 다를까요? 사실 혁명의 근원은 이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현대사회를 적어도 사회 구성은 70%는 유사 생각을 매일 복제한다라는 대전제하에 그렇게 구성해왔습니다. 근데 그 기본 요소인 인류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기 시작했고 그거에 따라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 30년간 우리가 구축했던 사회 생태계 전반이 다 근본부터 흔들리게 된 것이죠.